안녕하세요. 비밀의 정원 야마꾸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곳 뉴욕에 있는 콜드스프링을 다녀왔습니다. 가시는 길은 팔리세이즈 파크웨이 노스 뉴욕 90 노스로 가시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846년에 설립된 콜드스프링 이 작은 마을은 남북전쟁 당시 군수품을 만들던 곳인데요. 지금은 잘 보존된 국립역사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욕시 문화 애호가들이 이곳 메인스트릿에 골동품 앤틱샵을 많이 찾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전원적인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오래된 예술품과 특이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물건들이 한 곳에 섞여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콜드스프링으로 기차를 타고 뉴욕에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요. 뉴욕 그랜드 센츄럴 터미널에서 이곳까지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메인 스트릿의 아트 갤러리와 부티크 상점을 구경하고 기찻길 아래 콜드스프링 피어로 통하는 짧은 지하도가 있습니다. 안에는 콜드스프링이라고 화려하게 글씨가 써 있는데요. 모든 게 정겹기만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이 이 지역의 물을 맛보고 춥다는 것을 알게 되어 콜드 스프링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여름에도 허디슨 리버에서 부는 바람으로 시원하기만 합니다. 이곳 덕사이드 파크는 바로 앞 스톰킹 산 그리고 주변 계곡과 함께 멋진 장관을 이루는데요. 가만히 앉아 자연의 화려함에 온몸을 힐링해 봅니다. 이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사람들이 이곳에 끌리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곳 콜드 스프링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유명 맛집도 많은데요. 전 리버 앞 허디슨 하우스 인 레스토랑에서 스톰킹 산과 강을 보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먹는 식사는 더 맛있습니다. 메인 스트릿에서 10분 거리에 웨스트 포인트 파운더리 프리저브가 있는데요. 남북 전쟁 당시 군수품을 만들었던 유적지를 야외 박물관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간단한 인포메이션 읽으시고 맵을 꼭 사진 찍어 출발하세요. 원래 이곳은 1818년에 문을 열어 군수품뿐 아니라 기차 엔진과 철갑선까지 생산했습니다. 남북 전쟁 후 철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면서 1911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87에이커의 0.5마일의 하이킹 코스는 버려진 건물과 조각으로 된 군수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사용된 거라는데요. 사실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고개만 기우띵하며 바라만 봤습니다. 저는 역사나 군수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조용히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그 흔적들, 그리고 군수품 조각들, 또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현재 나의 일상을 잠시 접고 100년 전 이곳을 상상하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외곽만 리모델링된 2층짜리 사무실 건물과 그 옆으로 목공소의 일부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물레방아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주말 고풍스러운 올드 스프링에 오셔서 일상의 시름을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